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펠라입니다. 주마스터입니다. 네. 여기 아래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마스야드 2.0. 비싼 신발. 네, 비싼 신발 가져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망가진 데가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네. 우리 이제 망가진 부분이 네. 네, 딱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네. 여기에 이렇게 앞코에 이 뱀프라고 하는 부분에 우린 토캡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구멍이 사실 났어요. 구멍이 난 걸 마스야드 3.0 오버슈를 떼다가 남은 천으로 이렇게 땜빵을 사실 예전에 해서 작업을 해드린 건데 이분이 이게 완벽한 거를 너무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계속 신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이 천을 구하면 작업을 좀 해달라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천을 구하면 해드리는 거야 저희가 문제는 없죠. 근데 못 구하다가 천을 드디어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작업을 하려고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네. 이 뱀프 부분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맞아요. 유튜브 라이브를 방금 전에 했죠. 그렇죠. 네. 영상도 남아 있으니까 네.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형님이 뜯어주셨어요. 뱀프를 뜯어주셨는데 예. 혀도 당연히 뱀프를 뜯어야 하는 와중에 뜯은 거라서 이렇게 혀도 뜯었고요. 가까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마스야드의 이 메쉬 부분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제가 깔창까지 빼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까지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앞쪽까지 그냥 전체를 다 이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마스야드 2.0입니다. 저 이제 메쉬 부분이 전체적으로 밥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가죽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면은 메쉬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지인가요? 비싼 신발인데. 휴지인가요? 네, 이게 이렇게 뜯었는데요. 이렇게 뜯은 모습을 일부러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어차피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샷으로 다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뜯은 거 보여드리는 게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작업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트로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작업은 슈마스터 용기 형이 해줄 겁니다. 아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망가진 부분이 아주 잘 보이네요. 우리가 흔히 토캡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뱀프라고도 부릅니다. 마스야드 2.0의 메쉬는 일체형으로 신발 안쪽을 전체를 감싸고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 잘라냈고요. 이제 손상을 입지 않는 메쉬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본딩 처리를 해주고 안쪽으로 넣어서 접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봉을 해줍니다.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용기형이 작업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떨렸다고 합니다. 스웨이드에다가 재봉을 잘못 받기라도 한다면 물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앞에 여기 부분이 더블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혀를 박아주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용기 형이랑 둘이 촬영했는데 그렇죠. 예. 네. 재밌겠습니다. 네, 햄스터 한 마리 더 늘어가지고 이렇게 햄스터처럼 모여있습니다. 그냥 뭐 작업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건데 또 이렇게 정품인 걸 확실히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더러운 천을 이렇게 이 원래 네. 있던 신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시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천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윗부분은 교체 안 한 거고 네. 아랫부분을 교체는 했는데 와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보면은 이질감도 별로 없고 네. 사실 이제 말랑말랑한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정확하게 네. 보려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직물 네. 구조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직물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네 줄 들어가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잘 구했죠. 요거는 이렇게 맞췄고요. 요거 시세 얼마나 하죠, 영일이 형? 새 상품 같은 기준으로는 한 10,000원이 넘어갔죠. 맞아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 그죠?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260이니까 한 10,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봤는데 네, 10,000원 정도요. 이게 웃긴 게 또 마스야드 1.0이랑 2.0이 가격 차이가 요즘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0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그분 때문에 아, 그죠. 신으신 분이 있잖아요. 영원한 건. 영원한 건. 네. 절대 없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펠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마스터. 아니 나 여기 뭐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 돼.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